감자가 이번 비로 싹이 나고 있어요. 감자를 이렇게 작년에 전부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다 시장에 가서 사 먹었어요, 감자를. 그런데 이제 올해는 도둑 안 맞으려고 주민들이 꺼려 하는데 저쪽에가 이렇게 멧돼지가 나오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멧돼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작년에 고구마 심어도 멀쩡했어요. 여기 감자를 심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심었어요. 우리 가족이 안 사물 정도만 나오면 되죠. 감자가 싹이 트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그전에 묘지 있었던 자리를 내가 머위를 심었어요. 머위가 많이 나 있죠. 머위를 심었어요. 내가 심어놓은 머위인데 이게 그냥 자연에서 그냥 저절로 난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뿌리치 가져가 버려요. 자기 집에도 심었는데 죽으면 또 우리 집한테 캐러와요. 이거 다 내가 심은 거예요, 이게. 이거 다 내가 요 봐요. 풀나지 말고 머위만 자라라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 머위가 꽃이 피네. 이거 작년에 빨간 흰기죠. 여기다 고구마 심으면 여기가 멧돼지 나온 구멍이라 아주 멧돼지 제사 지내는 거지 뭐. 여기 봐요. 여기가 이렇게 머위가 내가 심어놓은 머위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부 뽑아가 버리니까 속상해요.